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정말 혜란 씨하고 헤어졌어? 어, 헤어졌어. 다 끝났다고. 네가 이렇게 야비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니? 어, 야비하고 비겁해. 고용비 원래 그런 놈이야. 그만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정 한번 고약하게 한다. 자고 나서 후회할 말이라면 하지 마. 진심 아니야. 형규 그렇게 몰라?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들어가 봐. 형규 전화기를 두고 갈 거야? 그래. 먼저 들어가라. 형규 집으로 데려다 주고 갈게. 부탁이야. 날 빼줘. 더 이상 함께 일 못하겠어. 혜란이한테 네가 품었던 마음, 그게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어쨌든 난 변했어. 혜란 씨가 싫어졌다고. 한순간에 좋아할 수 있다면 한순간에 싫어질 수 있다고 너도 말했잖아. 네가 옳았어.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못 믿어도 할 수 없어.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해. 그게 일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이렇게 한심하게 굴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제 혜란 씨가 싫어져서 보고 있는 것도 지겹고 괴로워. 마음 같아선 사표라도 집어 던지고 도망이라도 치고 싶지만 그거야말로 한심한짓 아니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번 한 번만 이해해줘. 어떻게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어? 부모님들 모셔놓고 약혼까지 해놓고 이젠 싫어져서 안 보겠다고. 그래, 욕은 내가 다 먹을게. 나 원래 한심하고 경박하고 덜 떨어진 놈이야. 이렇게 쉽게 변할 거야? 책임지지도 못할 걸 그날을 쳐서. 혜란이가 좋은 눈 갖고 실증나면 보이는 장난감이야? 어떻게 혜란이가 들을 수가 있어? 혜란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네가 걱정하는 건 오직 혜란 씨밖에 없어. 왜? 미안하다.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혜란 씨란 걸 알았을 때 그때 포기했어야 하는 건데. 그랬다면 하긴 뭐라도 별 수 없었을 거야. 넌 정말 형편. TF팀에서 빠지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해. 너란 놈은 널 믿고 아껴주는 사람들한테 상처밖에 줄 줄 모르는 놈이야. 기대도 실망도 사랑이 때문에 하는 거야.
이젠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해. 너 같은 놈한테 실망한 것조차 감정난다. 꼴이냐? 어? 어디서 주정이야? 아버지, 저한테 또 실망하셔서 어떡해요? 술을 마셔도 추한 꼴은 보이지 마라. 아버지, 저 TF팀에서 일하기 싫어요. 저 좀 빼주세요. 강 실장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래요. 이유가 뭐야? 그냥요. 아, 아니, 자신이 없어서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정신이 제대로 바뀐 놈이냐? 제가 언제 제대로 된 놈이었어요? 너 나하고 지금 말장난을 하자는 거냐? 여보. 내가 믿을만 하면 넌 어긋나기로 작정한 놈 같구나, 어? 잘 나가고 있나 보다 안심하고 있으면 어느새 옆길이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는 날 화나게 만들려고 안다는 놈처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불만이야? 제가 어떻게 해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기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기대는 왜 하세요, 저 같은 놈한테. 너 정말 크로커피에 말 못하게 돼 있다, 쟤! 아이고, 취해서 헛소리를 안 하는 것도 웬 역정이야. 엄마, 무슨 술 마셔, 좀 조금 마셔야지. 애미야, 꿈을 좀 달아. 깨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아버지, 저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재미없고 자신이 없어요. 그건 이유가 안 돼! 그럴수록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건 몰라! 저요, 혜란 씨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못하겠어요. 야, 야, 너 지금 이것도 술주정이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 못하겠다고요. 헤어져? 예, 할머니. 싸우니? 예, 싸웠어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후회스러울 거다. 금방 올라가라. 왜 제 말 안 믿으세요? 우리 끝났다고요.